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액세스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액세스는요, 강의를 하나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보니까요. 제가 요 교재 집필한 지가 이제 좀 지나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요 내용이 지금 첫 번째 문제인데 굉장히 좀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정도의 난이도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출 문제하고는 좀, 상당 부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자동화 실기 시험에서는 돌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의 문제, 이런 걸 돌발 문제라고 하는데, 약그 정도에서 약간 빠지는 정도 수준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 틀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뒤에 이제 보고서 그리는 게좀 어렵거든요. 보고서에서 함수 넣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 모의고사를 풀고 다시 오셔가지고 그 모의고사 부분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 부분에 나오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걔네를 풀고 오면 다시 좀 쉽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른 건다 괜찮아요. 근데 보고서에서 식 넣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만 나중에 다시 한번 본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제가 문제를 옆으로 따놨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기출문제 풀이 방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제가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그래서 뭐냐면 요 강의가 끝나고 액세스를 있잖아요. 요 문제 똑같은 거를 한세 번만 더 해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푸는 게 사무자동화 시험에 도움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합격률에 차이를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좀더 잘, 좀 쉽게 할수 있다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푸는 게더 중요해요. 즉, 뭐냐? 완성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서 뒤에 있는 문제들 보면은요, 막 막힐 거예요. 막 막히고, 어떻게 하는지도 틀이 안 잡힌 상태에서 막 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가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스타일대로 뒤에 있는 문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90%가 다 형식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풀이 방식이나 순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더 중요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건 강의도 안 봐도 되고요. 해설도 안 봐도 돼. 단순하게 함수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 강의하면서 한번 따라해요. 직접 따라해야 돼요. 따라하는데 지금 보면 강의가 지금 이거 제가 대충 예상하기엔 한 시간이 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강의 보면서 따라하면 2시간에서 3시간 걸릴 거예요. 이거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 하루 잡고요. 그 다음날 이 문제를 똑같이 다시 두 번, 세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 하나 푸는데 처음에는 2시간, 3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는 20분도 안 걸려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건 20분은 좀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바로 직전까지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시추에이션에서는 3번 정도 풀어보시면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요 정도 걸리면 딱 좋아요. 아셨죠? 근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20분 안에도 끝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하자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따라하기. 요두 가지만 정확하게 하셔도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나오는 쿼리식은요 엑셀과 동일해요. 형식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함수가 없어서 직접 본인이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강의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어? 액세스 공부 먼저 하면 안 돼요. 엑셀 먼저 해야 돼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한번 앞쪽에 나오는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입력 자료라는 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제출이 됩니다. 보통은 두 개나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하나를 보통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 테이블 두 개. 이렇게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서 만듭니다. 어떻게 했어? 오타 치면 끝장나는 겁니다. 자, 특히 더해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러한 폼을 만들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어떤 작성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쿼리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우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폼을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다른 모든 툴은 똑같은데 여기에 나왔는 이 평균과 합격률 계산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몰라도 돼. 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하고 풀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풀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만든다는 거는 파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요. 테이블이 두 개면 두개 만들고 하나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을 위한 쿼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보고서를 위한 쿼리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어요.
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보고서를 위한 쿼리를 만들고 걔를 가지고 우리가 폼을 만들 거예요. 폼을 위한 쿼리를 만들 거예요. 여기 보면 요거 순서가 요렇게 가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요 앞부분은 약간 좀뭐 어떤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고요. 오늘 이 교재에 있는 그 순서 말고도 제가 강의에서 하는 순서대로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서가 전체 모든 기출 문제와 동일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인쇄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는요, 이거는 저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보면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시작 메뉴에서 MS 오피스 2007 액세스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일 텐데요. 저는 지금 화면이 좁아가지고 약간 좀 이게 잘려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저를 따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피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새로 만들기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 나온다, 저처럼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오피스 버튼 새로 만들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저장하기, 여기 만들기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저장하느냐. 이건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엑셀에서 앞에서 비번호 어디다 해놨나요? 폴더 만든 거. 예, C 드라이브에 B00000 여기다 했었잖아. 그리고 비번호 이름은 B001로 우리가 했었죠? 엑셀 한 곳에다가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기 누르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에 있는 요걸 누르셔서 정확하게 경로를 하셔야 돼요. 왜 그냐? 시험장에서 만약에 그냥 엄한 곳에다 저장해 놓으면은요, 나중에 이 파일을 못 찾아서 실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허튼 소리 하는 줄 알죠? 시험장 가보세요. 파일 못 찾아가지고 그냥 나오는 분들 많아요. 예? 꼭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작업하는 그 작업 폴더에다가 꼭 이렇게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들기 눌러줍니다.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어느 순간? 바로 여기에는 이 X표를 누르는 순간부터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창에서 X를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었는데, 제가 그냥 여기서 요 X 표시 닫아버렸죠? 여러분들 항상, 이 XS 실행하고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하면 테이블 디자인이 바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X를 눌러가지고요, 현재 있는, 그 창을 닫아주세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요게 모서리에 X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뭐냐면, 테이블 만드는 게 실제 시험에서 액세스에서는 반이에요. 왜냐? 테이블을 잘못 만들어 버리면 뒤에서 쿼리식이 안 나와요. 그러면 폼도 못 만들고요, 보고서도 못 만들어요. 쿼리식도 안 맞아요. 그래서 테이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렵냐? 아니에요, 쉬워요. 그런데 아주 상식적인 것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냐? 바로 문자 형식이에요. 데이터 형식이에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학과 코드라는 게 01, 뭐04 이렇게 있죠. 여기는 A001. 얘는 서울정보고, 얘는 이재마, 얘는 점수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형식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01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숫자예요? 숫자예요? 이거는요, 문자죠. 얘도 문자죠? 얘도 문자죠? 얘는 숫자예요. 근데 얘도 문자입니다. 뭐냐? 우리가 숫자를 볼때 지금 기억하세요. 앞에 0이 붙으려면은요, 얘는 숫자로 입력할 수가 없어요. 왜? 숫자로 01을 입력하면 1만 표시가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문자에 보면 이 필드명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걸 얘네들을 필드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필드명에 무슨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0이 붙으면 얘는 문자예요, 무조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두개 테이블을 연결을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테이블이고 이게 두 번째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면 얘네 있는 여기 학과 코드랑 학과 코드 이렇게 연결하게 될 겁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있는 이 학과 코드와 여기 있는 학과 코드의 형식이 똑같아야 돼. 뭐냐? 얘는 문자라고 얘는 숫자로 하면 안 돼요. 왜? 둘다 문자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조인이 안 돼. 조인이 뭐야? 연결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테이블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에 보시면 만들기 있죠? 눌러 보세요. 여기 보면 테이블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약간 좀 화면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 보시면 만들기의 테이블 그룹에 테이블 디자인을 눌러야 돼.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을 눌러 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속성 시트가 옆에 나오는데 얘는 잠깐 꺼놓을게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자, 빨리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필드 이름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학과 코드 얘네들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학과 코드 그리고 탭키 눌러보세요.
그럼 옆에 데이터 형식이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얘는 뭐예요? 문자예요. 그래서 얘는 텍스트라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클릭하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왜 안 나오냐면 얘가 지금 2003 버전하고 같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 컴퓨터가 오피스 2003하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오피스 2003이 같이 깔려 있을 경우에 이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방에 안 나와. 그러면 다른 데를 한번 찍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오피스가 두 버전이 같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얘는 문자니까 얘는 놔둬요. 그 다음에 수험번호. 얘도 문자죠. 그냥 탭키 눌러주세요. 출신고 탭키 눌러주세요. 다음에 지원자. 얘도 다 문자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점수. 얘는 숫자야. 그래서 얘는 여기서 우리가 숫자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끝난 거야. 쉽죠? 이것만 잘하면 돼. 어? 이 형식만 잘 지정하면은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은 필드 크기나 형식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뭐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여기에 보면은 숫자가 있죠? 이때는 얘를 뭘로 잡아주시면 되냐면 얘 또 안 나오네. 표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일반 숫자라면 소수점이 나와. 그래서 꼭 표준으로 하셔야 돼요. 얘는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외워 지금 빨리 적어놔. 그래서 항상 숫자에 대한 형식은 표준이다. 그리고 소수점 자리수는 0이에요. 지금까지 XS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소수점 표시하라고 문제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소수점 바꿔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X 표시 눌렀죠? 제가 이거 누르면은 저장하겠습니까? 나와요. 그러면 얘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은 요걸로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테이블 이름은 임의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기본키를 정의하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테이블은 기본키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기본키를 아예 둘 다 지정하지 않고 가는 방법과 기본키를 한쪽에만 지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의 강의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 테이블엔 안 주고 두 번째 테이블에만 주는 기본키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중요해요. 꼭 적어놓으세요. 지금 테이블 1에는 기본키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생겨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더블클릭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필드명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찍으시고 01 다음에 여기는 뭐야? 대문자로 가야 되겠네. A001 다음에 여기는 서울정보고 그리고 이재마 그리고 250. 됐어요?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근데 가끔가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 선생님, 저는요 엑셀처럼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입력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입력하지 마세요. 왜냐? 얘네 레코드가 섞이는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아마 교재는 있을 거예요. 그거 쓰지 마십시오. 왜냐? 이 해당하는 레코드가 만약에 부산 실업고까지 했는데 정지원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럼 섞이는 거죠.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그래서 A-927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 다음에 부산 실업고 그리고 김준석. 이렇게 열을 옮길 때는 여러분들 탭키를 누르시면 돼요. 엑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탭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04. 그리고 여기에서 A 누르려고 했는데 항상 얘가 한정키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새로운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수험번호에다가 우리가 한정키를 변환하지 않고 바로 영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IMD 모드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X를 닫으세요. 그러면 이 순간 얘는 닫는 순간 얘는 저장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XSS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디자인 보기가 나와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가봅니다. 우리 뭐야? 수험번호였죠? 여기 찍고 아래를 눌러보세요. 여기에 보면 IMD 모드라는 애가 있죠. 여기 얘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제가 다른 데를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됐네요. 여기에서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0 숫자 반자를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영키를 바꾸지 않아도 얘가 자동으로 요 칸에 가면 자동으로 영문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목록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 화면에는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 창이 작아서 그런데 여기에 0 숫자 전자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쓰면은 A가 2바이트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가 만약에 조인되는 필드거나 그럴 경우에 얘네가 조인이 안 되거나
계산식을 쓸때 계산식이 안 먹거나 해요. 그래서 꼭 0 숫자 반자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 이게 모르겠다 그러면 과감히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야? 단순히 뭐예요? 예, 한영키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요거를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창을 닫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04하고요. 다시 여기에서 A- 뭐예요? 875. 어때요? 한영키 전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넘어가요. 다대전 정보고 그리고 정지원 그리고 200. 다음에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03에 탭키에 A-145. 다음에 서울 실업고 그리고 박은경 300.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입력하시고요. 제가 입력하는 걸 딱 보여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따로 잠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입력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자, 두 번째 테이블을 이렇게 닫아놓으시고요. 우선 첫 번째 거 닫아놓으시고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 또 가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필드 이름 그대로 학과 코드 탭키, 어차피 문자잖아요. 그 다음에 학과 명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 뭐냐면은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뭐예요, 학과 코드가 똑같은 애가 있죠. 이렇게 얘네 두 개를요 우리가 연결을 할 거예요.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얘네를 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인.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조인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뭐냐, 얘네 두 개 테이블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테이블을 두 개인데 얘네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여기 학과 코드가 이렇게 똑같이 있으면 01, 02, 03, 04 이렇게 있고, 만약에 학과 코드가 01이면 여기에다가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뒤에 필드가 하나 더 생기고 여기에 학과 명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붙는다는 거예요. 01이니까 얘는 컴공과 이렇게 붙겠고, 자동으로 붙여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컴공과고, 그 다음에 밑에 04는요 전기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서 붙일 수 있는 걸 우리 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조인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래키라는 애가 있어요. 자, 외래키는 뭐냐, 여기에서 이 외부애랑 연결되는 그 키를 외래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외래키는요 기본적으로 조인을 할 때 기본키라는 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래키가 뭔지 기본키가 뭔지 모르겠죠. 이거 이론적인 거 이야기하자면 하루 종일 가요. 그래서 외우세요. 두 번째 테이블에서 조인되는, 조인될 요 필드에다가 기본키를 지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테이블에는 기본키 안 주고 두 번째 테이블에만 기본키 지정합니다. 어떻게 지정하느냐, 학과 코드 찍고요. 위에 보시면 기본키 보이시죠? 얘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닫기 누르고 얘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이블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두 번째 테이블도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옆에다 놓고 하면 되겠다. 그지? 학과 코드는 01이고요. 공학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2고요. 멀티미디어과. 그리고 03은 정보통신과. 04는 전기전자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테이블은 학과 코드로 기본키가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키가 정의된 애들은요 자동으로 정렬이 돼요.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어차피 뭐 01, 02, 03 이렇게 해서 정렬이 되겠지만, 돼 있는 데이터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얘를 정렬을 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정렬 안 돼 있는 필드가 있는데 기본키를 지정하니까 여러분들 뭐야 정렬이 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정렬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상관없어요. 이쪽에 있는 메인 테이블은 정렬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정렬이 돼요. 근데 기준이 이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가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정렬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막 얘네 입력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막 입력하다가 뭐 다 입력했다고 치자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필드가 하나 비어 있는, 이런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 있는 레코드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고서 만들 때 빈칸이 마구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스터리스크 보이죠? 요거 얘는 뭐야, 입력 대기 행위예요. 그 외 나머지 애들은 어때요? 없어야 돼요. 얘네는 없어야 됩니다. 얘네가 공백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 이 밑에 여기에 있는 대기행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빈칸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빈 행입니다. 칸이 아니라 행.
아셨죠? 자, 그래서 저는 잠깐 여러분들 요거 입력하는 거를 저도 또 입력을 해야 되니까 보여드리기는 그러니까 멈춰놓고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다 만들어놓고 계십시오. 아셨죠? 자, 그럼 저는 잠깐 멈춰놓을게요. 짜잔! 자, 다 입력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도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조회 화면이 먼저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조회 화면을 먼저 하지 않고요. 우린 기타 나머지 뒤에 있는 처리 조건을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아셨죠? 항상 이 순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조회 화면은 조금 이따 할 거고 얘를 먼저 할 거예요. 얘가 바로 쿼리 만들기예요. 쿼리 만들기. 자, 쿼리라는 거는 뭐냐? 여기에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만들고요.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별도의 여기 보세요. 1차 합격이라고 해서 점수가 200 이상이면 합격, 뭐 200 미만이면 공백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어떤 식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엑셀에서 함수 요런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는 지금 요 한 문제밖에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4개에서 5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여기에 있는 이 합계나 총합계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압축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하나만 보는데 실제 문제 하나 안 나옵니다. 4개에서 5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떤 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첫 번째 있는 거에 꼭 적어 놓으세요. 이 첫 번째 있는 거는 나중에 보고서에서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는 우리 쿼리에서 해요. 다음에 나머지 작성 일자나 합계 총합계 밑에 있는 3개 정도는 얘는 보고서에서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놔 볼게요. 여러분들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얘는 뭐 어디서 한다고요? 얘는 보고서에서 해요. 그쵸? 이 글씨가 왜 잘 안 써지냐? 서.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쿼리에서 해요. 자, 우리가 지금 할 거예요. 얘 하나. 그 다음에 얘도 보고서에서 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 처리 조건이 모두 다 쿼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식이 있죠? 식. 문제 한번 다른 거 여러분들 교재 뒤에 펼쳐서 한번 보세요. 식이 있는 어떤 함수 결과를 얻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 있다? 바로 쿼리에서 한다. 그 중에서 식 중에 보면 합계하고 총합계 혹은 총평균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두 개가 나옵니다. 얘네는 나중에 보고서에서 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얘는 나중에 하는 거죠. 뭐야? 요놈만 우리가 쿼리에서 하는 거예요.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액세스가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있잖아요. 순서대로 내면 얼마나 좋니? 근데 막 섞여서 낸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 갑니다. 쭉 가시면 기타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보이실 거예요. 새 쿼리, 그지? 새 개체 쿼리. 만약에 안 보이신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놈을 선택해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야 테이블 표시창이 뜹니다.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테이블 1 더블클릭, 테이블 2 더블클릭 해보세요. 그러면 테이블이 두 개가 이렇게 쿼리 디자인 창에 들어가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선이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게 키가 있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나 강의하셨던 분들 보면 이 기본키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얘가 조인 선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없다고. 기본키를 주고 오면은 자동으로 조인선이 생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인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키를 주지 않으면 조인선이 안 생겨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학과 코드와 학과 코드를 두 개 연결하는데 여기를 꾹 누르세요. 그 다음에 끌어서 이 위에다 놓으세요. 그럼 연결선이 생깁니다. 예전에 이제 2003에서는요. 조인 속성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변경해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키를 지정을 하면 그리고 2007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인선만 연결돼 있으면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조인선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요. 전체 쿼리라는 걸 만들 거예요. 뭐냐면 우리 보고서에서도 사용되고 쿼리에서도 사용될 전체 쿼리를 만들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쿼리는 두 개를 만들어요. 뭐요? 전체 쿼리. 보통 보고서 쿼리라고 그럴 거예요. 보통 교재에서는 보고서용 쿼리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얘가 정확한 의미는 전체 쿼리예요. 즉,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데도 막 사용할 수 있는 메인 쿼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보시면 애스터리스크 보이시죠? 얘를 더블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테이블 1에 있는 필드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테이블 2도 누르나요? 안 돼요. 왜? 테이블 2에는 여기 학과 코드라는 애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테이블 2까지 넣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쿼리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쿼리 이렇게 해서 뭐 쿼리를 열어볼게요. 어떻습니까? 학과 코드가 두 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디자인 보기 다시 가서 얘는 어떻게 해요? 중복된 애 제외하고 하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두 개가 테이블이 하나로 보이게 됩니다. 됐죠? 학과 코드 하나밖에 없잖아. 만약에 테이블에서 이렇게 필드가 두 개가 생기게 되면은 나중에 보고서 만들 때 혹은 뭐 우리가 폼 만들 때 필드명이 그렇게 나오거든. 테이블 1에 학과 코드, 테이블 2에 학과 코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테이블이 막 헷갈려. 막 테이블 1에 쿼리 막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보기 하려면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개체 유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개체 유형을 딱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테이블끼리, 쿼리는 쿼리끼리. 그럼 우리가 좀 보기가 편하겠죠. 됐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모든 개체가 아니라 뭐 테이블만 이렇게 나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서 모든 액세스 개체를 클릭해 주시면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개체 유형과 모든 액세스 개체가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쿼리 디자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여기 있는 얘. 바로 뭐? 1차 합격이에요. 그래서 1차 합격.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써도 되지만, 여기다 그냥 쓰면은 칸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쓰기 전에 부터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보이시죠? 확대 축소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강의 화면이 잘 안 보이실까봐 지금 글꼴을 크게 해서 쓸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차 합격. 그리고 엑셀에서는 는을 썼지만 여기서는 콜론을 씁니다. 그리고 뭐야, 여기서 보이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점수가 20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죠. 뭐야, 무슨 함수야? if 함수죠. 근데 여기서 엑셀에서 if 함수와 엑셀에서 if 함수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함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IIF라는 함수를 써요. IIF, 즉 if 함수 앞에 i 하나 더 붙여요. 됐죠? 자, if 함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점수가 뭐라고요? 200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합격. 그렇지 않으면 예, 공백이래요. 공백. 공백 이렇게 하시죠? 아주 쉽게 됐죠. 아주 쉬운 문제야 이거는. 이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보고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 압축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점수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필드명이에요. 어떤 필드명이냐? 우리 앞에서 입력한 이 필드거든요. 근데 이거 입력하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필드를 입력할 때는요, 대괄호라고 하나요? 이렇게 각진 가로로 묶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원칙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테이블 이름을 우리가 같이 적어줘야 돼요. 얘 지금 테이블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거 있죠? 테이블 1. 이렇게 앞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테이블 1. 그리고 다수로 구분합니다. 즉 얘는 테이블 1에 있는 점수라는 거야. 이 형식 꼭 기억하세요. 이 형식 아셨죠? 아셨어요? 아,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게 기본 형식이에요. 이게 기본 공식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첫 번째 테이블과 두 번째 테이블에 있는 학과 코드 있죠. 학과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쿼리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에?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순환 참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오류가 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1차 합격. 어때요? 숫자로 시작하는 필드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이런 점수 혹은 출신고 이런 애들은 다 빼고 그냥 필드명만 써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테이블명과 나중에 오류를 좀 줄이고 싶으시면 테이블명과 얘네를 대괄호인지 중괄호인지 얘로 묶어주는 요게 기본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입력하실 것을 저는 추천 방법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러나 얘를 만약에 이렇게 생략해도 얘는 점수는 어때요? 조인된 필드도 아니고 그냥 필드잖아. 숫자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특수문자도 없고 공백도 없어. 이 경우에는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엔터를 눌렀을 때 얘 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2007 버전은. 이때는 이건 뭐예요? 네, 식이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잘 쓸 수 있는 건데 뭐냐면 바로 메모장이죠. 자, 여러분들 시작 메뉴에 보시면은 바로 메모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네를 식을 미리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놔 보세요.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얘가 없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쓴 게 낭패가 되잖아. 다시 써야 되잖아.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아예 메모장을 여시고 메모장에다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에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얘 컨트롤 V에서 입력해보세요. 그래서 식이 없어진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메모장에 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메모장에 있는 게 이게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리고 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메모장에 있는 것, 값을 수정해가지고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팁입니다. 팁. 아셨죠? 자, 그리고 닫기 눌러서 얘를 눌러 저장을 하고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은요, 뒤에 보면은 1차 합격에 대한 필드가 새로 생기게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전체 쿼리예요. 보통 우리가 보고서 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쿼리 두 개 만듭니다. 이번엔 뭘 만들 거냐면, 바로 이제부터 우리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조회 화면에 사용되는 쿼리를 만들 거예요. 됐죠? 이때는 요 그림을 보고 합니다. 그림을 보고 똑같아요. 만들기, 쿼리 만들기. 이번에는 뭐 쓸 거냐면 우리 전체 쿼리 뭐에로 만들었어? 이때 쓰려고 만든 거야. 그래서 전체 쿼리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야? 필드 번호를 넣습니다. 첫 번째 뭐야? 수험 번호. 두 번째 출신고. 다음에 지원자. 그리고 학과명. 그리고 점수. 순서대로 넣어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배우셨죠? 요거 이쪽으로 좀 줄여놓을게요. 좀 화면이 작아서. 이거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밑에다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처럼 똑같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조건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또는이라고 돼있지. 뭐야. 이 필드의 조건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출신고에, 출신고에 여기에 서울이 포함이 된대요. 우리 뭘로 쓸 수 있어?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하면 서울 모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엔터를 치니까 앞에 like가 붙어요. 뭐냐? 엑셀에서도 그렇고 SSS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문자에는 equal이란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뭐뭐랑 비슷한 거지, 그지? 숫자처럼 딱 1이면 1 이런 거지만 문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like라는 애를 씁니다. 이게 보통 SQL문에서 쓰는 명령어예요. 얘는 SQL문에서 문자가 같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입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에스터리스크 서울 에스터리스크 주면 어때요? 앞뒤로 서울이라는 것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돼? 참이 되는 거죠. 포함되고 그랬죠. 엔드 조건이에요. 그럼 같은 행에다 가는 거야. 이 행에다가 학과명이 여기 학과명이죠. 컴퓨터 공학과래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얘가 보통은 이제 과가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는 컴퓨터 공학과라고 하고 여기는 컴퓨터 공학이라고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맞춰야 되겠지. 왜? 얘를 찾는 거니까. 오케이? 이게 기본 우리가 뭐예요? 예, 조회 화면에 사용되는 폼용 쿼리 만드는 방법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면 돼. 그리고 얘를 닫습니다. 얘 저장해줘요. 그죠? 이렇게 해놓죠. 쿼리 1, 쿼리 2. 보통은 또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쿼리 1을 우리가 보고서 이렇게 써있는 경우 있어요. 답안에도. 이게 첫 번째 쿼리라는 거고, 이거 이름은 상관없어요. 보고서.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우리? 예, 폼이죠. 폼용.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아마. 보고서용 폼용. 이렇게. 예.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폼용. 우리가 원하는 레코드만 딱 표시가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조건 어떻게 줬어요? 서울이라는 애가 들어있고, 학과명이 컴퓨터공학과인 애들만 목록이 나와요. 사실은 다른 교재나 다른 강의 보신 분들은 이 쿼리를 두 개 안 만들고 하나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단점이 뭐냐? 하나로 만들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조회해야 될 데이터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걔를 다시 주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좀 복잡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모르겠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폼용 쿼리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작업은 다 끝난 거야. 이제 뭐야? 디자인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우선 첫 번째 뭐를 만드냐? 바로 이 폼을 만들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냐? 만들기 갑니다. 폼 있죠? 여기서 폼 디자인을 누르세요. 다른 거 누르면 안 돼. 폼 디자인이야. 됐어요? 자, 밑으로 좀 빼놓을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도 좀 줄여줄게요. 자, 이 폭은요. 얼마를 줘야 되냐면 16 정도 주세요. 16. 아, 선생님 왜 16인가요? 그러시는데요. A4용지 폭이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들? A4용지 폭이 얼마야? 21cm죠. 21cm에서 양쪽 2.5cm씩 빼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A4용지의 여백은
A4 용지 여백을 좌우 2.5cm씩 빼거든요? 그럼 얼마 나와요? 5cm죠, 합해서. 그 21에서 5 빼면 얼마 나와요? 16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응? 얘가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기본 페이지 설정에서 좌우 여백을 좀 줄여주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외우세요. 폭은 16 이하로 한다. 커지면 얘가 두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감점돼요. 아셨죠? 그래서 16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제목을 쓸게요. 제목을 쓰는데 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디자인 탭을 눌러주세요. 여기 컨트롤에 보면 이렇게 가, 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상자고 하나는 레이블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제목 쓸 때는 레이블을 씁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는 폼에서는요, 이 텍스트 상자 쓸 일이 없어. 나중에 이제 보고서에 가서나 쓰게 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다 레이블로 그리는 거예요. 제목은. 필드명, 제목은 적어 놓으세요. 여기에 쓰는 이 제목이나, 이런 필드명이나, 여기 이런 항목들, 이런 것들 다 뭘로 써요? 레이블로 써요. 레이블이 뭐야? 이름표. 어? 텍스트 상자는 얘는 식을 쓸 때 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레이블로 해서 쭉 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출신고에, 자, 서울이 포함되고, 학과명이, 자, 컴퓨터, 공학과, 인 데이터. 따라하세요. 다 따라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타사항 조건은 어디 있냐면, 참 웃기는 건 문제에 왔다 갔다리에요. 응?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이제 보고서 전에 기타 조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입력 화면 및 보고서의 제목은 16 정도로 한대요. 보통 16이야. 예전에 18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6이야. 제가 하도 18, 18 그랬더니, 감독관, 이제 출제자들이 싫었나봐.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다 16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6포인트. 자, 여기 테두리를 잡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놓고 얘네를 조정하셔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근데 2003 같은 경우에는 꼭 테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2007은 안 그렇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얘네 보면은 지금 선생님 가끔가다 또 물어보세요. 선생님 여기에 보면 컴퓨터에서 잘렸는데 이거 맞춰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 근데 뭐 우리 여기 나온 거니까 한번 맞춰볼게요. 어떻게 해요? 얘 크기만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점이 있어요. 얘가 16이죠. 어디가 가운데야? 8이죠. 이렇게 놓으면 전 가운데 맞춰집니다. 딱 맞출 필요는 없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우리 여기에 들어가는 이 목록 상자라는 걸 만들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목록 상자. 자, 목록 상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기 보시면 디자인 탭 있죠? 디자인 탭에 여기 보시면 얘가 목록 상자예요. 응? 얘는 만들기가 아니라 디자인에 있어요. 그래서 목록 상자. 그래서 얘를 쭉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리고 이 크기를 조정하실 때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폼용 쿼리 있죠? 폼용 쿼리에서 레코드가 몇 개였어요? 두 개였죠. 그럼 필드하고 해가지고 세 줄밖에 안 돼요. 그럼 세 줄 정도 이 정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마법사가 뜹니다. 목록 상자 마법사가. 그런데 시험장에 가거나 여러분들 목록 상자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냐? 여기 디자인해 보시면 마법사봉이 있어요. 그죠? 이 마법사봉이 안 눌려 있으면 얘가 안 돼요. 안 뜨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또 못 만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려드립니다. 마법사 꼭 눌려 있어야 돼요. 안 눌려 있으면 꼭 눌러놓으세요. 그리고 목록 상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줘도 공부하다 보면 까먹어. 왜냐? 내 컴퓨터는 항상 눌려 있거든. 근데 시험장에는 안 눌려 있어. 왜? 앞에 애가 시험을 망쳐가지고 아이씨 뒤에 놓으면 망해라. 그리고 얘 해제해놓는다고. 에?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음 누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넣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폼용 쿼리에 있는 데이터예요. 그죠? 다음. 그 다음에 얘네 다 들어갑니다. 요거 누르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리고 이제 정렬 기준은 우리가 또 조회 화면에 있어요. 여기에서 하고, 학교 현황은 여기에서 뭐예요? 목록 상자에서 점수의 내림차순으로 하래요. 여기 또 안 나온다.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또 나와요. 그래서 점수의 내림차순. 요거 누르시면 내림차순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목록이 나오죠? 그럼 이 폭을 결정해야 되는데, 폭이 어느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 폭이 실제 완성되는 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씩 늘려줄게요. 이렇게. 너무 늘려주면 안 돼. 여기 넘어가지 않게. 그래서 한 이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그 다음에, 다음. 그리고 마침 눌러주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가운데쯤 이렇게 맞춰줄게요. 팔쯤에. 그리고 얘도 이제 그리드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드는 여러분들 표시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그냥.
왜냐하면은 그리드 표시하면 또 눈금선 나오고 막 그러면 좀 그렇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언바운드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워주세요. 딜리트해서. 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보세요. 태블 테두리예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쪽에 속성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열 이름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예로 해주세요. 얘는 뭐냐? 바로 요 위에 있는 요열 이름들 있죠?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아니오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저장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폼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 열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열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 이름 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얘를 속성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은 열 있고 이름 얘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은 얘가 열 이름이 나와요.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 이름이 나오겠죠. 그래도 많이 크다, 그지? 예, 이런 거 상관없어요. 커도 돼, 좀. 너무, 너무 크면 또안 되지. 이만큼 늘려놓으면 너무 공백이 많잖아. 그죠? 디자인 보기 갑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선이 하나 두꺼운 게 들어가네요. 자, 선 두께. 선, 어딨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선을 이거 찍으신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보세요. 직선을 그릴 때 누른 상태로 얘를 찍으세요. 그 다음에 쭉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형식이 나오고요. 두께가 나오는데 얘는 2pt 정도 줄게요. 얘좀 두껍거든. 에? 사실은 두께는 상관없어.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이 아래다가 뭘 써주면 돼요? 리스트 박스 조회시 작성된 SQL문. 얘 뭐야? 텍스트 상자야? 레이블이야? 레이블이에요. 레이블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레이블 얘죠. 그리고 쭉 넉넉하게 그려주세요. 여기다 리스트 박스 조회 시 작성된 SQL 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아래쪽에다 박스를 하나 그려줄 거예요. 사각형 박스, 사각형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에서 지금 얘 넉넉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선생님 얘가 늘어났는데요? 예, 보통 15까지 늘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늘릴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이칸 들어갈 만큼 정도만 키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테두리 스타일이 나옵니다. 얘를 파선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얘가 파선으로 바뀝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SQL식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 얘네 가져온 목록이 뭐예요? 바로 폼용 쿼리에서 가져왔죠? 그래서 얘를 열어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홈탭에 보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SQL 보기가 있습니다. 딱 클릭하시면 나오죠?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합니다. 그 다음에 폼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 얘도 어때요? 지금 레이블이죠? 이름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컨트롤 V 눌러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너무 크다, 그지? 그럴 때는 얘를 약간 줄여줄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선생님, 여기 점수하고 이게 칸이 넘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놔둬도 되나요? 예, 상관없어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아셨죠? 아니면은 얘를 조금 늘려서 수를 위로 올려도 되고, 이렇게. 예? 그럼 세 줄로 딱, 뭐야, Select from where. 얘네가 SQL 문이거든요. 채점할 때또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 SQL 문은요, 하는 방식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선생님,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지 답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떤 것만 맞으면 되냐면, 바로 이것만 맞으면 됩니다. 조회할 때 조건이죠. 그죠? 학과명이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출신고가 서울인 애들. 요 조회를 정확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주시고, 닫기 누릅니다. 얘도 닫아줄게요. 그리고 폼을 열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문제대로.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력 작업을 마지막에 우리가 설정을 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미리 페이지 설정을 하고 갈 거예요. 아셨죠?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시면은 인쇄 미리 보기 있죠? 요거 인쇄 미리 보기 활성화 시키시고, 인쇄 미리 보기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왜? 기본적으로 우리 상단 몇 센치? 6cm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시고, 여기서 페이지 설정을 누르세요. 얘는 단위가 센치가 아니라 밀리미터예요. 위에 얼마 줘요? 60 이상 주시면 돼요. 아래쪽 빼놓습니다. 자, 왼쪽만 주면 돼요. 왼쪽 얼마예요? 자, 25.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맞춰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폼의 넓이를 좀 너무 크게 했다 그랬을 때는요, 이 페이지 설정에서 좌우 여백을 좀 줄이셔도 돼요. 그래서 왼쪽 여백을 한20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것이
뭐야, 앞으로 좀 땡겨지고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 여백은 상관이 없어. 뭐만 하면 돼요? 위에 여백만 60 넘으면 돼요. 아셨죠? 이게 60 넘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다가 본인 정보를 적고 편철을 하거든요.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묶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려지겠죠. 글쎄? 만약에 얘가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제목이 거기에 가려지겠죠. 그러면 채점이 어떻게 돼? 안 되겠죠. 어? 바로 그겁니다. 아셨죠? 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폼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인쇄 비리 보기 닫기. 또, 폼도 닫고, 여기에 와서 이번엔 마지막으로 뭘 만들 거냐면, 바로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자, 이번 문제의 보고서가 좀 어렵습니다. 아셨죠? 자, 만들기 갑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요. 유일하게 우리가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법사 이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자, 학과명. 그리고 여기에서 쿼리는 꼭 보고서용.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지원자. 그 다음에 출신고. 수험번호, 점수, 1차 합격.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또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그 그룹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그룹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룹이 뭐예요? 학과명으로 지정을 하래요. 그럼 학과명 들어있죠. 근데 가끔 가다가 여기 학과명이 여기 없고 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도 꼭 문제를 보시고, 여기서 이 그룹 지정하는, 이 바로 뭐뭐로 구분 정리하시고, 얘가 그룹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필드도 같이 추가해줘야 돼요. 자, 이 문제는 괜찮습니다만. 아셨죠? 여기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이 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 보이는 경우가. 그때는 꼭 이거를 보시고 처리 조건에 1번에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짓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요. 다음 누를게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걸로 구분 정리하라 그랬죠? 여기서 바로 그룹을 지정합니다. 학과명으로 그룹을 지정을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같은 학과 같은데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오름차순이래요. 그래서 지원자의 오름차순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약 옵션은 뭐냐면은 이 밑에 나오는 이 통계 값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합격률이나 이 평균 점수 그 다음에 합격자 수 얘네들은 이 합계 몇 명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 처리가 되질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평균 최대 최소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평균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요 평균만 한번 여기서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여기에서 그룹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 요약 옵션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꼭 그룹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점수에 대한 우리 평균 계산하는 게 있죠. 합격자 수 이런 거는 여기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보고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 문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찍으면 모든 게 해결되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보고서에서.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찍어줄게요. 그럼 얘가 평균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점수에서.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다음.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XS2003 형식으로 합니다. 왜냐? 문제가 만들어진 당시의 형식이 뭐였냐? 바로 XS2003, 2000, XP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게 되면요 손댈 게 굉장히 많아져요. 다른 걸로 하게 되면 막 긁고 색깔도 바꿔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2003으로 하면 좀 작업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XS2003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그냥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미리 보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자, 그러면 우선은 2007에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얘네가 다 그룹이 잡혀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얘네를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져,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선은 얘네 그룹을 좀 해제를 해줄게요.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하고 A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렬 탭을 눌러보세요. 꼭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해제라는 애가 있어요. 해제. 요걸 눌러줘야만이 얘네가 각각각 그룹에서 해제가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 없는 애들을 좀 지워줄 거예요, 우선. 여기에 보면 필요 없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얘예요. 얘. 이거 뭐, 뭐뭐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페이지 얘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now가 있죠. 얘는 날짜를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일자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 위로 올려줍니다. 근데 올려주는데 어디 기준으로? 16cm 기준으로.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줄여줄게요.
됐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때요? 보고서 바닥글이 없네. 이건 좀 이따 늘려주고요. 페이지 바닥글을 얘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늘려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학과명. 얘가 지금 학과명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밑에 학과명 머리글 하면은 얘가 이 위에 붙어요. 근데 사실은 얘는 본문에 들어가야 되거든. 지원자 얘네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같은 행이잖아, 그지? 학과명이 지원자하고 같은 행이잖아. 어? 여기 보시면 이게 본문이거든. 본문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한번 닫고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래서 보고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어때요? 학과가 어떻게 돼? 위에 붙어요. 여기 같은 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적어 놓으세요. 페이지 바닥글과 학과명 머리글, 보통 구름 머리글이라고 하는데, 이 구름 머리글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끌어서 줄여주세요. 사무자동화에서는 구름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이 사용되지 않아요. 선생님, 여기에 보고서 바닥글이 없어요. 그때는요, 여기 하시고 이렇게 끌어내리시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주세요.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얘네도 폭이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앞에서? 16까지라 그랬죠. 근데 2007을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얘네가 자동으로 너비가 조정이 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넘어가 버렸어. 그럼 얘네를 이제 간격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할게요. 자, 우선 보고서 제목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제목부터 써줄게요. 자, 고등 학교별 합격자 현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아까 몇 포인트였어요? 예, 16포인트로 하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때요? 예, 밑줄 있어요. 문제에서 밑줄 주라고 하지 않아도 그림에 밑줄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얘네가 간격이 맞아져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해주실 게 있어요. 얘를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왜냐? 나중에 얘네가요, 이렇게 딱 맞아지게 되면은요, 인쇄를 했을 때 황자가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글꼴 때문에. 그래서 얘를 좀 넉넉하게 늘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가운데 점을, 예, 8에다 맞춰놓으면 되겠죠. 어차피 16이 폭이니까. 그 다음에 요 아래다가 뭐로 해요? 작성 일자 디자인에서 뭘로요? 레이블로 이렇게 해서 작성 일자 써줍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자,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의 차이점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얘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어이구, 움직였어. 그래서 이럴 때는 컨트롤 Z 누르시면 다시 원상 복구해요. 그래서 테두리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세요. 이름이 레이블로 나오죠? 얘는 뭐예요? 텍스트 상자예요. 즉, 식이 들어있거나, 요런 애들은 텍스트 상자 씁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얘네는 뭐예요? 얘네 우리 페이지 머리글이라고 하죠? 페이지 머리글은 레이블이에요. 본문에 있는 것들은요? 얘는 텍스트 상자예요. 무슨 차이냐? 여기에 본문에는요? 우리 앞에서 만들어준 어떤 보고서용 퀄이 있죠? 거기에서 있는 필드의 값들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얘는 단순하게 써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페이지 머리글이나, 이런 어떤 제목 쓰는데, 필드명 쓰는데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뭘 쓰면 안 돼? 텍스트 상자를. 그럼 오류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문에 있는데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얘를 못 써요? 식이 들어가거나 필드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얘는 텍스트 상자예요. 여기에는 평균식 써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식이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 얘도 텍스트 상자. 대신에 이 위에는 필드 이름이나 이런 제목 이런 애들은 다 뭐예요? 레이블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디자인을 해볼게요. 자, 학과명. 아까 글자가 몇 글자였어요? 여섯 글자 정도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 뒤에 있는 애들 뒤로 좀 빼줄게요. 그리고 얘네 크기를 같이 잡아서 이렇게 늘려줄게요. 다섯 글자 정도면 이 정도면 되겠다, 그지? 두 번째 지원자죠. 자, 지원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글자가 몇 글자야? 이름이 세 글자밖에 더 돼. 그래서 이 정도면 돼요. 자, 다음에 출신고. 출신고는 약간 길었던 것 같아요. 한 다섯, 여섯 글자 됐던 것 같아. 그거 감안하고 폭을 조정합니다. 자, 다음에, 자, 수험번호. 우리 몇 자였어요? 세네 자밖에 안 돼요. 됐죠? 다음에 이번엔 점수.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오는 이 점수 우리 평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같이 이렇게 선택하고 갈게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끌어주시고, 점수. 그리고 얘네를 이제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따로 돼 있는데 이 정렬에 가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이게 뒤로 맞춤 있죠. 컨트롤 맞춤. 그래서 뒤로 맞춤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약간 키워 줄게요. 그리고 1차 합격자 얘는 16 있죠. 여기에 맞춰주면 되겠다. 맨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1차 합격자도 뭐 합격 아니고 아니면 뭐 아니거나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앞쪽으로 몰렸어. 그러면 이렇게 또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넉넉하게. 이렇게 하고 지원자도 좀 늘려주고 학과명도 약간 또 다시 좀 더 키워줄까 봐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늘려주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요 아래 보면 이제 각각 이제 함수씩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나오는 이 합계나 요거 합격자 수나 요런 것들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여기 평균 요거 점수 붙이는 것만부터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평균을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얘는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도 높이가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 총합계라는 부분은 바로 이 밑에 부분이에요. 보고서 바닥글. 그래서 얘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은요, 아래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배치를 좀 해주세요. 자, 간격이 안 맞는다 그러면 정렬해서 뒤로 맞춤. 그죠? 이렇게 하면 딱 맞춰지겠죠? 자, 요거 아주 활용 잘 하시면 좋습니다. 빨리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평균 점수까지는 우리가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합격률이나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이제 함수를 직접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를요, 폭을 어디로? 얘 16 이하로 맞춰줄게요. 그죠? 여기 16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얘를 닫아볼게요. 그리고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쭉. 쭉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평균해가지고 점수가 나오고 쭉 하는데 요 간격이 뒤로 너무 붙은 것 같아서 점수를 앞으로 좀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과는 두꺼운 글꼴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빼줘야 되겠다, 그지? 그리고 얘네가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중복 내용 숨기기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한 번만 표시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 작성일자, 요거 지금 칸이 좁아서 샵이 나오는 건데 얘네도 형식을 좀 바꿔줘 볼게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위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그래서 얘 더블클릭 하시고 형식이 우리 뭐였어요? 여기 있는 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 하나, 둘, 셋, 넷, 다시 자, MMDD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아까 우리 뭐였어요? 점수가 너무 뒤쪽으로 빠져 있었죠? 그래서 앞쪽으로 좀 빼주고 그 다음에 학과명이 두꺼운 글꼴이었는데 얘 두꺼운 거 빼고 그 다음에 얘도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해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두 탭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중복 내용 숨기기가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중복 내용이 숨겨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닫기 예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왔는지. 작성일자 됐죠? 멀티미디어과 됐죠? 이 앞으로 좀 빠졌죠? 근데 이거 간격이 좀 많다. 요거까지 해주고 다음 것까지 다음 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때는 얘네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점수가. 그럴 땐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렇게 줄여주면은 얘가 앞으로 좀 더 붙겠죠. 그리고 얘도 또 정렬에 가서 뒤에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어차피 평균이라는 게 점수가 어때요? 길어야 세 자리잖아요. 지금 소수점이 나오지만 이따 소수점 줄여줄 거예요. 한 번에.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여기다 뭘 해줄 거냐면 바로 합계.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수를 계산할 겁니다. 자, 인원수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얘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에 가셔서 이번엔 우리가 뭐 쓸 거예요? 예, 바로 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요런 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게 텍스트라고 하는 애는 우리 텍스트 상자를 만들면요. 이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가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뭐라고 있어요? 합계 몇 명이죠? 그래서 요거를 뭘로 바꿔주면 돼? 요거를 합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얘를 더블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끌으려면 요 위에 모서리 점을 끌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끌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해당하는 인원수 즉 각 그룹마다 이게 보고서 그룹 바닥글이거든요. 학과명 바닥글 학과명별로 인원수가 몇 명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는 하시고요. 카운트 그치? 그리고 애스터리스크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아까 쿼리에서는요 우리 함수처럼 는이 아니라 콜론이라며 왜 여기서는 또 는이에요? 예 텍스트 상자에서는 는을 써줘야 됩니다. 헷갈리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꼭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명자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M% 엑셀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만들어지고요. 어차피 인원수라는 것이 어때요? 크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 사이 학과명과 요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얘를 닫기해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다음에는 이렇게 일일이 안 보여드립니다. 자, 나오죠? 뭐예요? 합계 4명. 이 위에 있는 애가 4명이라는 거야.
얘도 4명? 4명? 2명.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니까 총합계라고 해서 인원수가 나오죠? 이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C 하시고요. 여기다 컨트롤 V 눌러주시면은 여기가 자동으로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대신에 요거 이름만 뭘로 해요? 예, 총합계로 바꿔주면 되겠죠. 총합계 맞죠?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네, 총합계로 바꿔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예요. 1차 합격자 수. 이게 이제 문제야. 1차 합격자 수. 자, 1차 합격자 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배열 수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차 합격이 합격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if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if 함수를 구성을 해볼게요. 너무 두껍다. if. 만약에 1차 합격. 합격이 뭐면? 합격이면. 합격이면 그러면 여기다 1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준다. 이게 답이거든요. 뭐냐? 얘가 합격이면 1이고요. 아니면 0이에요.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합격자 수를 계산하라 했죠. 몇 명이에요? 3명이죠. 어떻게 하면 돼? 얘네 더하면 돼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각 행마다 이 값이 나오는 거고 얘네를 뭘로요? 썸 함수로 묶어주면 됩니다. 이게 답이야.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우선은 if 갑니다. 그치? 여기서는 뭐야? if가 아니지? if지? 그 다음에 뭐예요? 1차 합격. 숫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뭐예요? 필드명에다가 네, 대괄호를 줘라. 1차 합격. 얘가 보면은요? 합격이면 뭐예요? 예, 1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주래요. 어? 그러면 얘네가 뭐야? 1, 0, 1, 1 이렇게 나올 테고 얘네를 뭐하면? 결국은 썸을 하면 인원수지만 썸함수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컴마를 읽고 공부하실 때 엑셀에서 배열수식으로 썸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카운트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바로 이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결과 나온 거 있겠죠. 1, 0, 1, 0, 1, 0 이렇게 배열로 나올 텐데 여기다 썸을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얘가 됩니다. 모르시면 외우세요. 아니면 빼먹으세요. 자주 나오지도 않고. 됐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우리가 식을 써볼게요. 자, 메모장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IF. 우리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1차 합격. 2. 보면요. 합격이면. 그죠? 1. 그렇지 않으면 0. 됐죠? 그리고 이 앞에다가 뭐예요? 썸을 주면 되겠지. 이거 썸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됐죠? 자, 얘를 또 그러면 우리가 메모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우리가 식이 틀렸을 때 바로바로 또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실 걸 전 추천 방법을 드려요. 자,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얘가 텍스트 상자지? 예. 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여기 첫 번째 있는 요놈은 우리가 이름이 뭐였던가? 1차 합격자 수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1차 합격자 수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바운드에다가는 우리 앞에서 이놈 입력한 거를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 누르시면은요. 물음표가 생기면 오류가 생긴 거고요. 정상적으로 입력되면서 첫 번째 있는 함수가 대문자로 바뀌면 정상 입력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지? 그리고 뒤에도 보니까 또 뭐예요? 명이 붙어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에다가 명까지 같이 붙어줘야 되겠죠? 명은 어떻게 해요? N% 주고 명. 문자 연결할 때는 N% 쓰는 거 아시죠? 함수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컨트롤 C, 그리고 다시 얘네 예, 지우고 다시 붙여넣어볼게요. 그럼 나오겠죠. 어차피 얘는 뭐예요? 자리수가 두 자리 이상 안 나와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출신구 아래쪽이네.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좀 옮겨줄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니까 밑에도 총합계에도 나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옮겨서 갖다 놓겠습니다. 됐죠? 자, 닫고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차 합격자 수가 뭐예요? 3명 나오죠? 그 다음에 2명 나오죠? 얘네도 2명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2명이고 전체는 9명이고.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우리 합격률이라고 그랬죠? 합격률. 여러분들, 합격률이라는 건 어때요? 전체 인원에서, 응? 전체 인원에서 합격한 사람의 인원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둘 다 배웠잖아. 전체 인원은 뭘로 계산해요? 카운트. 이렇게 하면 전체 행수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만약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까요? 4명이었잖아. 그리고 합격자가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잖아. 그지? 이렇게 되겠지? 둘 이렇게. 그러면 얘 몇 프로예요? 0.5 나오겠지? 얘를 100분율 지정하면 50%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식을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액세스 보고서에서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어렵게 나온 문제가 이 문제고요. 이 문제만 나왔어요. 합격률 계산하는 게. 근데 바로 전 회차 시험에도 바로 합격률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예 출제 안 되는 게 아니야. 회당 한 번씩은 나옵니다. 누가 그 문제를 만날지는 모르는 거야. 바로 영수가 너다. 저주를 뿌리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밑에다가 또 이제 합격률을 또 만들어줘 볼게요. 자, 다음에 또 텍스트 상자. 여기다 그리려니까 공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얘는 우리 뭐라 그랬죠? 이름이? 합격률이었죠? 그래서 합격률 이렇게 해주시고요. 뒤에다가는 이제 언바운드 여기는 텍스트 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메모장에다 입력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 어차피 반복되거든 이 문제는. 항상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합격률 계산하는 게. 한 이 문제밖에 없어. 어? 그렇다 보니 어때요? 아, 앞에서 이거 만든 거는 앞에서 쓰고 뒤에다 카운트 이거 입력해가지고 쓰면 되겠구나.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합격률 어차피 두 자리, 퍼센트까지 세 자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또 있죠? 한번 볼까요? 네, 합격률 또 여기도 있네요. 자,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누르신 다음에 자, 아래로 이렇게 끌어놔 줄게요. 그리고 여기 공간 생긴 거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됐죠? 그 다음에 얘네 높이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때 이제 또 정렬에 가서 위로 맞춤. 얘는 또 아래로 맞춤해 줄게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얘 눌러주시고 얘를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선생님 합격률이 0.75고 여기 1이고요 0.5인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형식을 바꿔줄 거예요. 이제부터 그 형식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수, 그 다음에 평균, 얘네 모두 다 기타 조건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타 조건 띵 보시면은, 모든 수치는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고, 수치가 나오는 경우에 소수가 나온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하래요. 금액은 통화 표시하라. 근데 돈이 없어. 그지? 백분율은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속성 있습니다. 속성창. 그지? 그리고 여기서 형식에서 얘는 뭘로 바꿔줘야 돼요? 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수점 안 나오게 하려면 표준이죠, 표준. 꼭 기억하세요. 표준에 소수자리 수 0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이 나와요. 됐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합격률은 뭐예요? 얘네 합격률은 백분율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형식으로 뭘로 해요? 백분율. 그리고 소수점 자리수는 0.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얘네들은 어차피 소수점 안 나왔으니까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리고 닫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소수점 안 나왔죠? 딱 맞았죠? 뒤에 퍼센트도 딱 표시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됐고 아직도 점수가 좀 일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 열을 뒤로 좀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선. 그게 끝이야. 선까지만 그리면 힘드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를 뒤로 좀 빼줄게요. 이렇게 너무 이거 이럴 때는 컨트롤 Z 눌러주세요. 잘못됐을 경우 바로. 그래서 너무 얘가 공백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을 그립니다. 자, 선은 어디에다 그리시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자, 제가 표시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시하세요. 아, 교재 있지 여러분들 참. 교재 나옵니다.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그룹 바닥글 하나, 그리고 보고서 바닥글 맨 밑에다가 하나 그려줍니다. 총 다섯 개의 선을 그리면 끝납니다. 선은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왜냐? 선을 그리게 되면 컨트롤을요 선택하거나 할 때 좀 복잡해져요. 예, 선이 같이 선택이 되면 속성 변경할 때도 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선을 그리기 위해서 공간을 좀 확보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선 찍고요. Shift 누릅니다.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요. 2007 버전에서는요.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선을 그려도 선이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왜? 투명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선이 나오면 선을 그리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표시 형식에서 보시면은 스타일 투명인데 얘를 실선으로 바꿔주세요.
됐죠? 요거 하나 바꿔주시고 얘를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누릅니다. 자, 아래다가 놔요. 됐죠? 자, 또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룹 바닥을. 컨트롤 V. 또 컨트롤 V. 됐죠? 방향키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V. 됐죠? 선생님, 선이 뒤에 좀 짧은데요? 짧은 게 좋아요. 아, 왜 짧은 게 좋아요? 예,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줄여주시고 얘도 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좀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위에 너무 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간격을 좀 만들어줄게요. 대신에 본문을 간격을요, 얘를 이렇게 늘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선 그린 것도 볼 겸. 이렇게 되면서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어떻게 되느냐, 이 본문에 있는 거, 다른 건 괜찮아. 근데 본문에 있는 높이는 꼭 좀 작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페이지가 너무 넓게 나와. 아셨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 좀 짧은 게 좋아요. 길게 되면 페이지가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닫기 누르고요. 열어보겠습니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설정도 미리 하고 갈 거예요. 자, 페이지 설정 상단 얼마예요? 60이고요. 그리고 왼쪽은요? 20 주세요. 확인 눌러주시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완성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선이 좀 짧은데요? 짧아도 돼요. 얘를 좀 늘려주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좀 짧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끝난 거야 이제. 굉장히 지루했죠? 자, 그래서 닫기 누르시고요. 얘도 닫기 누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 출력은 엑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걔네를 한꺼번에 강의로 묶을 수가 없으니까 엑셀에 따로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선은 뭘 출력해야 돼요? 폼이죠. 폼 여세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하세요. 아, 잘리는 거 없고 잘 나왔다. 뭐 SQL식도 맞은 것 같고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충 되는 것 같다. 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쇄를 누르세요. 그리고 프린터 선택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가상 프린터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쇄 눌러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폼이 나오게 되겠죠. 됐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번에는 보고서를 또 열어볼게요. 보고서 열고 인쇄 미리 보기. 넘어가는 데 없고 페이지 한 장이네. 페이지가 두 장이 넘어가면 넘어가게 돼요. 예, 두 장이 아니네. 그럼 됐다. 그리고 인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진짜 프린터로 출력하십시오. 자, 확인. 해서 저장하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완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만점입니다. 만점.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강의 마치도록 하지 않고요. 우리 교재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 끝내는 줄 알았지?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다 얘네들은 앞에서 본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보시도록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거 테이블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닫고 다시 테이블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테이블 만드는 거 여기서 이름들 얘네 필드명이라고 했고 얘네 레코드라고 해요. 그리고 필드와 레코드 말씀드린 거고 테이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테이블 디자인에서 이 형식 같은 거 잘 맞춰주시라는 거 아셨죠? 그리고 형식 이렇게 맞춰서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얘네는 데이터 형식에 대한 거는요 그냥 간단히 우리가 쓰는 거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통화. 뭔지 아시죠? 아실 거예요. 입력 마스크.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교재는 있지만 교재다 보니 있는 거고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IMD 모드, IMD 모드에 대한 거 우리 한영 전환할 때 쓰는 거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나오는 입력 마스크 얘도 모르셔도 됩니다. 얘도 컴알에만 나오고요. 사무자동화에서는 써도 되지만 안 쓰는 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IMD 모드, 예, 반자 쓰는 거 절대. 필드 크기는요, 여기에는 이제 설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필드 크기 설정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그냥 할 거예요. 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 자, 교재다 보니 좀 자세하게 써야 되니까 들어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테이블에 데이터 입력하는 거, 예,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는 거, 저장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 데이터 입력하셨죠? 다 입력하는 거죠. 두 번째 테이블도 다 만들고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테이블에는 기본키를 지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기 방식 변경하는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테이블 저장 및 데이터 입력하는 거 다 아실 테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 뭐 그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필드 속성에 대한 거, 필드 크기에 대한 거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보세요. 엑셀을 하셨으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기본키 지정하는 거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두 번째 테이블에만 조인되는 필드의 기본 키를 지정한다. 관계 설명은 있지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쿼리 만드는 거 어때요? 두개 테이블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식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용 쿼리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인이 안돼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끌어서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필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테이블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넣고 두 번째 테이블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조인된 필드 외의 것들만 더블 클릭해서 추가해 준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식을 쓰는 거죠. 식을 쓸 때는 여기서 해당 필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는 거고요. 쿼리 실행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보는 거다한 번씩 보시고요. 저장 및 종료 저장하시는 거. 그리고 여기 또뭐 쿼리에서 뭐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엑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괄호 넣는 거 있죠. 괄호. 이 괄호에 대한 거니까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연산자에 대한 거. 상식적으로 보시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것만 나오냐면 요 앰퍼센트 우리 좀 아까 썼죠? 그리고 앤드하고 오와. 또 라이크는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니까. 근데 앤드하고 오와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우리 엑셀에서 배웠죠? 똑같아요. 대신에 차이가 있어. 여기서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다. 뭐냐면 엑셀에서는 앤드 함수를 앞에다 썼죠. 엑세스는 가운데 씁니다. 그죠? 논리 함수. 요거 순서 다르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자, 다음에 여기 이제 함수들 쭉 나와 있는데 이 함수들 뭐 엑셀하고 똑같기 때문에 한번 쭉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계산하는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if 함수 이것도 마찬가지 엑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조회 목록 해가지고 우리 여기 조건식 입력하는 거. 다 보셨던 내용이고, 다 만들어져서 조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쿼리 조건식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별도로 다음 시간에 쿼리 조건식 만드는 걸로 해서 강의를 녹음을 해드릴게요. 간단한 거긴 한데, 그래도 또이 길어지게 되면 또 힘들어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폼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다 봤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별도로 뭐 추가적인 내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보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마법사 실행을 할때 마법사봉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열 이름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또쭉 내려가서 여기에 이제 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리스트 박스 이거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SQL 문 표시하는 거 있죠? 얘 실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보기에서 SQL 보기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는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폼 저장하는 거. 다음에 폼 페이지 설정해 가지고 인쇄 미리 보기에서 미리 우리 설정하고 간다는 거 아시겠죠? 다른 거안 맞추고 위하고 좌만 맞춰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조회 화면 설계하는 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묶어서 해드릴 건데요. 컬럼 형식이에요. 컬럼 형식. 근데 이건 하지 마실 말까 봐요. 그냥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요.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 요즘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폰 만들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보고서 만드는 거예요. 저 보고서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다 보셨죠? 그래서 마법사를 이용한다는 거, 필드 추가하고 여기에서 그룹을 꼭 지정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렬 요약 옵션에서 평균 찍어준다는 거. 그래서 다음 누르고 여기서 액세스 2003 선택한다는 거, 그리고 만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 뭐 이렇게 각 항목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필요 없는 것들 지워주고 압축해주고 이런 것들 다한 번씩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교재에서는 우리 설정 값을 이렇게 표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 내용 숨기기에 대한 거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쭉다 보셨어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도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출력하는 거 열으셔가지고 이렇게 출력하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액세스를 한 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강의가 길어져가지고 뒤에 쿼리 조회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컬럼 형식 폼 만드는 거 같이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